안녕하세요. 닥터리의 리얼 건강 스토리의 닥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감기가 한 날이 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일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일까요?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달이 가는 감기는 없습니다. 일단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감기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감기는 무엇일까요? 감기는 급성 바이러스성 비인두염의 흔한 표현이죠.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급성 바이러스성 비인두염이라고 말을 하는데, 감기는 바이러스가 코와 목에 감염이 되면서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런 증상이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것을 감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경우에 따라서 기침이나 콧물 같은 증상들은 2주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한 달이 가진 않습니다. 한 달이 간다. 그럼 그건 감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한 달이 가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진단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바이러스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SV, 아데노 등등등등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너무 많고 변이도 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보통 하진 않죠. 근데 가을 겨울철에 유행을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금 다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 변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발열이라든지 기침 등의 증상이 보통 감기와 다르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죠. 근데 감기 증상이 오래 간다면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감기 증상 자체가 오래 간다면 감기에 합병증이 생겼는지를 첫 번째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감기로 시작을 했다가 다른 합병증이 중간에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후두염, 폐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증상이 오래 가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오래 나는지, 아니면 콧물이 오래 가는지, 기침을 오래 하는지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중이염의 경우는 열이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열이 오래 가는 경우 중이염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콧물이 좀 누렇고 진하게 바뀌면서 코가 오래 가고 두통과 열이 동반된다면 중농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비동염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기침이 오래 간다. 그런 경우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합병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확인해 본다든지 청진을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감기인 줄 알았지만 처음부터 감기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도염, 비염, 대상포진, 천식, 폐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목이 아프다고 다 감기가 아닙니다. 편도염은 증상이 목이 아픈 증상이 동일하지만 그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 초기부터 항생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과가 훨씬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편도염의 경우는 세균 감염으로 인한 편도의 염증이기 때문에 감기가 아니죠. 그리고 비염이 있는데 진단이 늦어지고 감기를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다른 증상, 몸살이나 열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비염도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 후비루가 생기면 기침 가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랑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계절에 따라서 콧물 재채기가 좀 심해진다든지 어떤 특정 환경에 심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성이라든지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지속성에 따라서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 천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단순히 기관지염이나 감기로 알았다가 천식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은 기침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숨소리가 쌕쌕거린다든지, 밤에 기침이 더 심해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되면 천식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나
병력에 따라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감기로 오인할 수 있는 질환을 여러 살펴보았는데요. 평상시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을 유지하신다면 이 질환 모두 다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를 드리기로 약속하면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